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전일 우리나라 좀 하락도 있었고, 미국 시장 장중에 선물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많을 테고, 저도 상당히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황 방송하기 전에 간단하게 노래 한 곡 먼저 들려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B라고 있습니다. 한국 표현으로 하면 V, B란 멤버의 넷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무명 시절에 연습을 하고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밖을 새벽 4시에 그때 소회를 노래한 것인데요. 상당히 서정적이고 어저께 제 심정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서, 또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구독자를 위한 라이브 쇼 한 곡 먼저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4시 방탄소년단의 V의 노래로 4시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편지를 썼어. 너보다 화나지 않지만 작은 촛불을 켰어. 어스름한 공원에 노래하는 이름 모를 새. Where are you? Ooh, ooh, ooh. Oh, you. 왜 울고 있는지 여긴 나와 너뿐인데. Me and you. Ooh, ooh, ooh. Oh, you. 깊은 밤을 따라서 너의 노래소리가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붉은 아침을 데려와. 새벽은 지나가고 저 자리 잠에 들면 함께했던 푸른빛이 사라져. 아침을 데려
돌아와 새벽은 지나가고 저 다리 잠에 들면 함께했던 구름빛이 사라져 새벽이 지나가고 저 다리 잠에 들면 함께했던 구름빛이 사라져 네, 방탄소년단 B의 노래로 여러분들께 발표됐던 4시라는 노래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중간에 좀 울컥했는데요.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어저께 전일 우리나라 시장 좀 안 좋았었죠.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전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77%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닥터K는 전일 장중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크게 확대드리죠. 이렇게 하락 중이었습니다.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다우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 보시면 이렇게 하락 중이었어요. 1% 정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당히 장중에 하락폭 좀 같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장 종료 후에 미국 시장 개장하면서 같이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플러스 0.30% 다우존스 상승했고 나스닥도 플러스 0.14%로 상승해서 다행히 우리나라 월요일날 후폭풍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독일은 뭐 소폭 마이너스 0.35% 하락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나라 월요일날 크게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다음 주 또 만기일이니까요. 13일이 또 우리 선거일 때문에 하루를 쉬어버리니까 만기일 당일 빼게 되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 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저번 주 중반 정도부터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요. 자, 야간 선물 시장 우리나라 같이 플러스 0.14% 뭐 소폭이나마 매수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기관은 약한 매도 214 계약 매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자꾸 옵션 만기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0.14%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상승은 콜 옵션 매수한 분들이 수익이 나겠죠. 자, 여기 등가격이거든요. 등가격, 뭐 외가격, 내가격 이런 부분들 닥터K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놨으니까요. 가장 인접한 가격이다. 지수 코스피 200 맞추는 게 옵션이니까 현재 코스피 200 지수와 가장 인접한 가격대의 옵션을 등가격이다. 이 정도면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 등가격 콜 옵션은 20% 상승한 반면에 자, 풋 옵션은 30% 빠졌고요. 0.14% 올랐습니다. 근데 30% 하락했어요. 자, 외가격. 자, 외가격은 지수 풋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더 훨씬 더 빠져야 됩니다. 7포인트 이상 더 빠져야 되는 가격 307.5 풋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45%입니다. 이거 찔끔 빠졌는데 반토막 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옵션 만기일인 건 가면 이제 가능성 점점점 멀어지면 꽝으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이거 점점점점 이제 꽝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투기적인 혹시나 급등하거나 급락할까 싶어서 투기적으로 외가격에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꽝을 각오하고 하는 분도 계신데 좀 있으면 이런 거다꽝 된다. 그래서 옵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 외국인들은 주로 매도 포지션 많이 잡고 개인들이 매수 포지션 잡는데 그거 프리미엄 다 죽이기 위해서 왔다 갔다 또 많이 한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죠. 여기만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뺐다가 이만큼 들어올리고 다시 이만큼 내려왔으면 왔다 갔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다 죽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연계도 되니까 지수가 좀 출렁출렁한다, 변동성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맥점만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470 인근 전전일 보시면 갭 상승으로 우리나라 저항대를 넘었다고 닥터케이가 되게 좋아했는데 하루 만에 쪽 빠져가지고 좀 실망했습니다만 그나마 전고점 인근대 여기 전고점 인근대에서 멈춰주는 모습이고 내일 아마 갭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월요일 날 그럼 갭 상승해서 여기 위로 저항대 위로 또 올라서서 시작하면서 눌림목 적당하게 줄때2450 50 정도만 잘 지켜내면서 상승 시도 나오면 큰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판단되는데 장을 좀잘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 주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코스닥도 여기 갭 상승 만약 시도 나온다면 지수 모양 다시 좀 괜찮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들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제가 굳이 다른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미국 시장, 반등세 나왔다는 그 소식 좀 알려드리고, 일단 월요일날 그렇게 나쁘게 출발할 것 같지 않으니까 혹시나 미국 시장 체크 안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면,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주말 조금 마음 편하게 보내시라고 방송도 드렸고, 여러분들께 노래도 한곡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노래도 한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요. 닥터K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지인들에게 추천하실 분들 추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